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아름다우신 사장님을 모셨어요. 아, 이 앞에 있는 음식이 오리입니다. 오리, 닭인 줄 아셨죠? 오리. 근데 이 색감 보세요, 색감. 이 색이 왜 이런 색깔이 나죠? 온나무하고 저희는 이제 한약재가 좀 많이 들어요. 아, 온나무. 여기는 실제 그 옷나무로. 옷나무로 육지에서 공급해서 직접 제가 팩에 봉지에 다 담아서. 와, 원래는 그러면 고향이 강원도. 와, 강원도 백숙. 제주에서 먹는 강원도 백숙. 와. 와우. 사장님이 직접 해체해 주는 오리. 이리로 오리. 뜨겁겠다. 성화봉송. 성화봉송. 와우 와우 와우. 굉장히 부드러워요. 이게 몇 시간 정도 삶은 거죠? 솥에다가. 원액 그 자체 건강 육수네요. 와. 아휴. 야. 제가 좀 까불면서 좀 먹다가 국물을 딱 먹자마자 뭔가 그런 거 있죠. 뭔가 시원하게 큰 숨이 확 들이마셨어요. 굉장히 개운하다는. 오리든 닭이든 뭘 먹든 백숙의 마침표는 바로 요 죽이죠. 죽. 으라차차 힘이 솟아난다. 이번 주말도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세요.